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화분이죠? 예쁜 화분이에요. 흰 꽃분이라는 화분요. 제가 오늘 동국토기에 나왔습니다.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이런 화분 말고요. 오늘은 다른 화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가볍고 엄청 가벼워요, 화분이. 일단은 예쁘기도 하지만 엄청 가볍습니다. 물구멍 시원하게 뚫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된 화분인데요. 화분 종류 좀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다 모양이 이렇게 틀리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 화분은요. 1번 미니원이라는 화분입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소개해 드릴게요. 색상 한번 보세요. 엄청 다양하죠. 이렇게 색상은 지금 이 화분은 다 랜덤으로 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간 컵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컵 넣어보면요 이렇게 사이즈가. 요런 화분은 빨간 포트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럼 하나에 이렇게 심으면 참 예쁜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금액 확인하세요. 2번입니다. 자, 3번인데요.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 이것도 위에 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창 한 5cm, 6cm 이런 거 심으면 굉장히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자, 여기 3번요. 금액 확인하시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주문하실 때 특별히 구분은 힘들고요. 다 랜덤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딱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무늬가 이렇게 나져 있고요. 또 요런 거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게요. 센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9 곱하기 9, 4번입니다. 요건 이름이에요. 알까리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요거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런 거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요런 거는 일자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화분은 이렇게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은 약간 길이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대 같은 거 있는 아이 요런 거 심으면 참 예뻐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색상이 다 틀리게 돼 있죠. 요런 거는 색깔을 지정하실 수가 없고 랜덤으로 이렇게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비하면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딱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금액은요. 8 곱하기 8cm 요 금액이고요. 자, 요 아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요것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네요. 좀 보세요. 위에가 이렇게 꽃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꽃이라고 하느냐. 요런 건 굉장히 수수하죠? 이것도 화려한 걸 원하시는 거는 분은 요런 거. 약간 밖에가 거칠은 요런 저기가 돼 있어요. 안에 물마름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화분은 첫째 가볍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요런 게 구분이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요거는 6번입니다. 센치 확인하시고요. 금액입니다. 이 아기는 8번인데요. 주물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런데 화분이 이제 조금 커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양은. 여기도 색상이 이렇게 다 틀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이렇게. 자, 화려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수한 것도 있고요. 센치가 이제 여기가 넓어지다 보니까요. 커집니다. 자, 종이컵 사이즈고요. 높이는 이 정도고요. 중품 정도 창을 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11cm 곱하기 8 금액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요. 요거는 위에가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져서 요 이름이 옥장미라고 그러나 봅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컵을 넣어보면은요, 요 정도인데요. 여러분이 뭐 도테랑이나 이런 거 빨간 포트 사셔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7번이고요. 금액은 이렇습니다. 다른 아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요 아이는요, 사각 화분이에요. 이렇게 사각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요. 모양은, 색상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똑같이 여기에도 이렇게. 요거는 다 색상은 랜덤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요 아이 이름은요, 9번이고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컵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자, 요쪽에 화분은요, 아까 그 아이랑, 아까 요 아이는 춘사각이라는 화분이고요. 요 아이는 경사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센치가 조금 큽니다. 11. 요 아이는 10. 가격은 조금 더 하죠. 이렇게. 그런데 차이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크기가 조금 큽니다. 요게.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크기가. 요렇게. 자, 구분이 가시나요? 1cm 차이인데 조금 요렇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보면 요 정도로 1cm인데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무늬가 요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색상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랜덤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화려한 거를 원하시면 이렇게 화려한 거를 한번 주문하실 때 말씀드려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수수한 걸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생긴 화분이네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자,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수수한 것도 있고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12cm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가격은 이렇습니다. 11번. 자,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굉장히 크고 푹 들어가고, 이렇죠? 요런 거는 중품 이상 되는 창을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자, 요 화분인데요. 화분이 여러 가지 색상 좀 보세요. 요런 것도 굉장히 예쁘죠? 자, 화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와, 예쁘네요. 이렇게. 요런 거는 주문하실 때 저는 좀 밝은 색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것 같고요.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녹색, 밤색. 이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센치가요, 이렇습니다. 12cm가 보다니까 굉장히 크죠? 가격은 3,900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종이컵 한번 사이즈 놔볼게요. 종이컵보다 요만큼 위에가 큰데요. 정말 색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뭐 색상은 제가 보기엔 한 10가지도 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줄이 있다고 이렇게 줄무늬이라고 그런가 봅니다. 7.5cm 곱하기 11cm인데요. 입구는 종이컵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입구는 비슷하고요.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있어서 목대 있는 화분 이런 걸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13번입니다. 와, 예쁘죠? 꽃분입니다. 이런 색깔 있고요. 이런 색이 있어요. 보라색. 참 보기 힘든 색이죠? 요거는 빨간색인데요. 좀 짙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요걸 지정하셔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14번인데요. 꽃분. 6,500원인데요. 요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요거는요. 수제 화분이고 뭘 심어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14번. 그 다음에 15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벌집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벌집 화분인데요. 다리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색상은 이런 색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요것도 수제 화분이라 모양을 보시게 되면 약간 똑같지는 않죠? 조금 틀립니다. 여기 입구가 크기도 좀 틀리고요. 요것도 수제 화분이랍니다. 수제 화분은 똑같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센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격이요. 그 다음에 종이컵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15번이었습니다. 16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색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녹색도 있고요. 요런 색도 있고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요것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넣으면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센치 가격 번호 확인하시고요. 제법 큰 화분입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17번인데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5,000원짜리 커픈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화분은 정말 단단하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길이가 좀 있습니다. 목대 있는 거 심으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화분인데요. 17번 유화입니다. 센치 확인하시고요. 자, 18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18번은요. 수제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요. 구분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 화분도 수제 화분입니다. 이름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분 18번. 자, 엄청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자, 요거 소개시켜 드려 볼고요. 자, 19번이요. 요거는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멋있게 생겼네요. 밑에도 한번 볼까요? 이야, 정말로 밑에 시원하게 물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자, 19번 달분인데요. 센치가 이랬습니다. 가격은 28,000원인데요. 요게 38,000원씩 팔던 건데 사장님께서 지금 소개시켜주는 요 수제 화분 몇 개는요. 가격을 저렴하게 지금 내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다음에요. 와, 이게 멋진 화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해바라기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뚫렸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수제 화분입니다. 자, 해바라기 화분이라고 하고요. 자, 요 화분은요. 20번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센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야생분인데요.
엄청 지금 이게, 야, 야생화 같은 거 있죠? 늘어지는 거, 이런 거 심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생화 길이로 해서 이렇게 심으면은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아니면 다육이 합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멋질 것 같은 화분인데요. 야생분이고요. 가격은 33,000원입니다. 자, 다음 분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야생화나 아니면 바이솔이나 합식하실 때 심으면 이런 둥근 타운 분인데요. 자, 모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또 이렇게 옆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발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근데 요거는 작은 아이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요건 중짜예요.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게 대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을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자, 옆에는 요렇게 생겼고요. 발은 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물구멍은 두 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번호 확인하시고요. 센치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요거보다 더 큰 분에다가 바이소를 심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사각 화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인데요. 자, 대, 중, 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옆모습 한번 보실게요. 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항아리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요거는 대짜는 요 금액이고요. 중짜 요 금액이고요. 소짜는 요 금액입니다. 전경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 이 화분 너무 멋지죠? 이렇게 매장에 오시면 여러 가지 정말 수제 화분이 너무너무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 정말 멋지죠? 자, 요 깜찍한 화분은요? 여기 발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발이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발은 지정하실 수가 없고 랜덤으로 받아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 아이 이름은요, 동국단지라는 이름인데요. 번호는 30번이고요. 가격은 9,000원인데요. 원래 요 가격이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요분에 한해서만, 요분 유튜브 보시고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9,000원에 대폭 할인을 해서 9,000원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 아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근데 옆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야, 요거는 요렇게 나지막하게 창을 심으면 참 예쁜 아이 같은데요. 요거는 요렇게 병처럼 생겼어요. 요건 좀 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발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지정을 하실 수가 없고 랜덤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센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호는 31번이고요. 이 아이도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요분에 한해서만 요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 두 아이는 특별히 가격을 인하해서 유튜브를 보신 분, 주문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으로 사장님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득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매장에 오시면 정말로 예쁜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수제 화분인데요. 좀 보세요. 이야,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매장에 오시면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화분들이, 정말 작품처럼 생긴 화분이, 이런 화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저번에 이런 콩분들, 아유 깜찍하죠? 이런 장미 화분 한번 보세요.
와, 정말로 고급지죠? 이런 건 대형 참 신고 그러는 화분인가 봐요. 이렇게 물마름이 좋은 이런 화분들도 있고요. 보세요. 아, 이런 건 대형 참 심기에 너무너무 좋은 화분이죠? 강면시 꽃시장 있는데 있거든요. 한번 시간 좀 내셔서 매장에 예쁜 화분들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